사당역에 있는 산미가라는 한국살집을 왔고요. 여기 너무 맛집이어서 사실 여기서 오프닝에서 촬영이 불가능한데 저만 나오게 해서 잠깐만 여기서 촬영을 하고 맛을 표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고요. 영상 편집을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다시 들어올게요. 여러분들 이 고기 보이시나요? 영무가 고기 같아요. 여기는 하저림이 나오는데 하저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게 육회 맛이 나요. 여러분들 하저림이 그리고 세트소스 때문에 된장찌개 맛이 나오고요. 이거는 흑채소스라고 하는데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만든 소스예요. 엄청 맛있어 보여요. 아직 먹지 못했어요. 기본적인 소스랑 소금, 간장, 그리고 옆에는 이제 김치, 일반적인 김치인데 하나도 안 짜고, 안 시고, 안 맵고 엄청 맛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고기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이쪽에는 갓김치. 갓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여수 돌산 갓김치인데 여수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인정합니다. 마지막 메뉴 하나 더 왔는데 지금 여기가 독특한 게 보이시나요? 제철 야채 한 판. 미나리를 포함한 야채를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 서비스로 나와요. 그게 있는데 한번 잠깐 찍을게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세트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까 그 미나리 세트인데 이렇게 구워줘요. 미나리랑 감자, 토마토, 버터 이거를 먹는 거예요. 네, 바로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일반적인 소스에 이거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어. 소름. 이번에 김치 먹을게요.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이번에 미네아리를 곁들여서 짜잔 먹어볼게요. 김치 오늘은 먹방 촬영을 오래 못하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찍고 여러분들 내일 꼭 오세요. 사장님 진짜 목구자에도 또 살릴까?
흑삼겹. 흑삼겹 꼭 먹어보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